배준호 통문장 수업하고 있습니다. I'm Rain. I'm Rain. 자, 이거 수업할 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했어. 뭐라고 부르면 된다? 비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니? 아, 너한테 뭐라고 부르면 나는 배준호다라 그래? 아니, 너한테 누군가가 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배준호다 그래? 누구니? 그래. Who?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Who are you? Who are you? 그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I'm Ray. 뭐라고 물었더니? 아, Who are you? 했더니? I'm Ray. 오케이, 그래서 이름 묻는 표현은 뭐고? 묻는 I'm Who are you? 아니, 고쳐갖고 오라니까 뭐 이렇게 돼. 다섯 개 틀린 것들을 찾아서 X 표시하고 고쳐갖고 오라고요. 지우기 누가 쓰래. 예, 그래서. 아이고, 어, what from now? 아, know my name and face.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더라? 나의 이름과 어디? 얼굴은 어디를 알고 있니? 그럽니까? 뭘 알고 있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고 맞죠? 그래, 당연히 뭘 알고 있니? 네 이름하고 얼굴 안돼. 당연히 무엇이지? 언제겠습니까, 이게? 오케이, 그래서 자자자자 시우야 너 뭐해? 그거 안 보고 적고 있는데요? 아, 연습하는 거야? 네. What of what 다음 뭐라고? 네? What 다음 뭐? Of Mangira, what's up? They know, do they know? 로 바꾸는 문법을 여기에다 적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걔들이 안다. 걔들이 안다. 그들이 안다. They know. 그들이 아니? Do they know? Do they know? 많은 사람들이 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A lot of people. 자, they know를 do they know 했어. they를 원래대로 펼쳐봐. A lot of people know, do a lot of people know. 그래, 그래. Do a lot of people. 자, 여기 봐봐. 여기 a lot of do a lot of people, a lot of people day니까 지금 이거 뭐야? Do they know? Do a lot of people know? 네. 했어, 안 했어? 됐어. 오케이. 틀린 거는 3번씩 고쳐줄게요. No. 잠깐만. Okay. 이제 답 보고 X 표시 지우개 쓰는 거 아니고 X 표시하고 지연필로.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했더니 계속해서 They don't know my story. Okay. 그래서 a few years ago. Here's 해야 돼. 어퓨면 여럿이 되는 거야. Years ago.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는 뜻의 S. 그다음. Because I wasn't famous. Okay. 자, 이제 초딩들은 좀 비켜주세요. 옆에 있는 자리로. 다음. 그리고 소가 우리말로 그래서가 못해 죽었다 그랬더라. 아니야, 아니. 우리말로 그래서를, 그래서는 뭐를 그래서로 줄여놓은 거라고 그랬어. 잠깐만요. 아, 그럼 그 전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나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 선생님, 왜? 그렇지, 왜지.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글의 내용을 우리말로 다 기억이 나잖아, 그치? 네. 그러면 왜는 풀면 뭐뭐이기 때문에가 된 거지. 네. 그러면 뭐기 때문이었지?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쳐다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 no one looked at me a few years ago. Because I wasn't famous, I practiced and practiced. 이 대답 듣고 싶어. 다 가르쳐줬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y? Why I practice. 자, 묻는 말을 할 때는 똑같은 과정을 늘 반복해.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네. 두 번째는 뭐지? 두 번째는 누가 다 안에 뭐가 있는지. 누가 다 너는 그렇게 이해했어? Did. 누가 다를 만든 방법 몇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 뭔지, 이거 세 가지 중에 뭔데? Did. 그렇게 하면 안 되지. Did. 하다 쉬고, 거기서 did지. 네. 그러면 여기는 너는 왜 연습했니?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너는 왜 연습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그렇죠.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Because no one looked at me a few years ago because I wasn't famous. 그러니까? 오케이. 준호 실력은 많이 늘었어. 이제 단어를 좀 이제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만 하면 이제 금방 네 학년 실력 따라가겠다. 오, 시작할 때는 완전히 뭐 파닉스도 안 돼서 버벅거렸는데. 계속해서 Now I'm a big star. Now I'm a big star. 계속해서 오케이. 이거 세 가지 문장 중에 여기에 누가 다 보이고요. 뭐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냐고요? 아, 그거 비동사. 그래. 여기에 I니까 M이 네 눈에 보이는 모양이구나. 하다시 둔데 밖에 튀어나왔어. 왜? Not 하고 합치려고. Care 했듯이 뭐야? Care. 신경 쓰다. 신경 쓰다 하다시니까 두 아니면 더 주겠지. 너 다 했어? 다 했어? 다 하고 뭐 가냐 마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고쳤는데요. 이거 근데 보고 고친 거 맞아? 보고 고쳐야 돼요? 아니 이제 보고 고쳐오라 그랬잖아. 그래요? 고칠게요. 근데 고칠 곳이 없네. 고칠 곳이 없다고? 여기나 여기나 가. 계속? 여기 해야지. 거기 자리 있어. 여기 앞, 여기 있는 책상 이제 싹 비워줘야 돼, 여기 빼고는. 어디요? 요 옆에 있는 책상으로 가라고요. 선생님,
베리굿. 수고했어.